훈훈한 이분에게 쭉 이어갑니다. 위미리에도 따뜻한 밥을 만드는 분이 계신데요. 마을 길목에 자리한 작은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천연밥상입니다. 어서 오세요. 365일 행복한 밥상을 만드는 부부 최문기 사장님과 강명기 사장님입니다. 언니 이거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네, 이거 요즘에 봄나물로 입맛도 돋구고 제주에서 나는 봄나물이에요. 냉이라고요. 이거는 3년 동안 묵힌 매실 효소예요. 설탕이나 당을 넣지 않고 이런 효소를 담아서 사용하고요. 귤이 많으니까 그 귤을 사용해서 귤 효소를 담아서 3년 동안 효소 발효시켜서 그거를 사용하고요. 이거는 간장이에요. 집간장. 메주를 시골에서 부쳐오면 그거를 직접 제가 담가요. 담가서 이것도 3년 된 간장. 그냥 먹어도 맛있는 제주산 제철나물과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양념까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제주에서 나는 봄에 나는 저기 제철 옥돔이에요. 옥돔은 되게 귀해서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고요. 육지에서는 거의 힘들어서 먹기 힘들어요. 오동통한 옥돔입니다. 이거 제주산 흑돼지입니다. 정말 저희는 제주산 흑돼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쫄깃쫄깃 식감이 살아있는 흑돼지는 매콤한 양념옷을 입고 손님상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어머, 보급시 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단백질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제육볶음에 반찬도 진짜 많고 보기만도 너무 행복한데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썼는데 저는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게 얼마예요? 저희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어머, 7,000원이요? 네. 정말이요? 네.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것보다는 일단 다들 맛있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밥 한 그릇 잡수고 가시면서 저기까지 들어와서 정말 행복했다고 행복했다고 인사하고 할 때 정말 저 뿌듯하고 감사해요. 두 분은 식당을 운영하기 전 오랫동안 급식 봉사를 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의 잘 먹었다는 한마디를 들으며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수년간의 봉사 경험과 힐링 밥상에 대한 욕심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행복한 밥을 만들었는데요. 그야말로 엄마의 집밥처럼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밥상입니다. 네, 우리 사장님의 그 따뜻하고 또 고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행복한 밥상 정말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정겨운 한 끼.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마다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립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백반 한 상. 오늘은 힐링 밥상으로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